꽈리고추에 꼭지를 떼어내세요. 식초 한 스푼과 물 500cc를 붓고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 사이에 대파 반뼘 정도 썰어주세요. 10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헹궈줍니다. 이때 수분기를 어느 정도 남겨주어야 밀가루 묻히기가 좋습니다. 위생백에 담고 밀가루 2스푼, 찹쌀가루 2스푼을 섞어주세요. 꽈리고추가 서로 붙지 않게 될 수 있는 한 넓은 용기에 담아줍니다. 랩을 씌우고 공기구멍을 내고 전자레인지에서 4분간 익혀줍니다. 4분이 지나면 바로 꺼내지 마시고 5분 정도 전자레인지 안에서 뜸들여 주세요. 이렇게 쪄낸 고추를 완전히 식혀줍니다. 고춧가루 2스푼에 다진 마늘 반스푼, 참깨 1스푼, 액젓 2스푼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물엿, 매실액, 참기름 1스푼씩과 썰어놓은 대파를 잘 섞어줍니다. 양념을 배이게 한다는 느낌보다 묻혀준다는 기분으로 섞어주세요. 감칠맛 나게 상큼하게 입맛 당겨주는 꽈리고추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